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맞아요. 창문도 만들어보고 창밖의 풍경도 표현해봤죠. 오늘도 마티스의 작품을 만나볼 건데요. 오늘은 지난번과는 또 다른 느낌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종이를 오리는 활동을 또 해볼 거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마티스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뭐죠? 색종이를 오려서 붙인 거네요. 마티스는 그림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이 오리기 작업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는 몸이 불편한데도 끊임없이 작업을 했어요. 이것도 볼까요? 다양한 도형이 모여서 하나의 풍경이 된 것 같네요.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뭘까요? 같은 모양인데 왼쪽은 크게 하나를 표현했고 오른쪽은 여러 개를 반복해서 표현했네요. 같은 모양이어도 이렇게 크기와 개수가 달라지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이건 또 뭘 표현한 걸까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기분과 감정이 느껴지는지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뭘까요? 이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동물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어떤 물건이 떠오르나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발표해 보세요. 마지막 작품인데요. 와, 아름다운 색들이 전부 모여있네요. 화면 전체에 노란 꽃잎과 풀잎들이 바람에 날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악기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모습들이 상상이 가는데요.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기분과 감정이 느껴지나요? 느껴지는 대로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오늘 우리도 이런 느낌을 표현해 볼 건데요. 함께 잘 해봐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미리 그려온 게 있는데요. 지금은 따라하지 말고 눈으로만 보세요. 이 여섯 개의 도형을 종이로 오려서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건 A4 용지를 반으로 오린 크기인데요. 여기에다가 해볼게요. 먼저 동그라미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원하는 크기로 오리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곳이 접혀있고 이곳은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반드시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 그려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반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었어요. 우리가 그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반쪽 부분만 그려보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죠? 그럼 이 부분을 오려보도록 할게요.
자, 펼쳐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림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 양쪽의 모양이 똑같은 걸 대칭이라고 해요. 양쪽의 모양이 다 똑같죠? 양쪽의 모양이 다른 거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겠죠? 나머지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세모 이 부분도 버리지 말고 종이를 최대한 아껴서 사용해 보세요. 모양이 조금 달라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6개 도형을 다 만들어 봤네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바다 풍경을 표현해 볼까 해요. 그럼 시작! 화면을 잠시 멈추고 종이를 반으로 접고 사진을 참고하여 그린 다음 가위로 오려보세요.
다 오렸으면 여러분들이 칠하고 싶은 대로 칠해보세요. 고래만 살짝 칠해볼게요. 칠하다 보면 이렇게 뒤에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쓰는 종이를 대면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도 다 칠하고 다 칠했으면 옆에 잠시 놓고 종이에 바닷속 풍경도 멋지게 완성해 보세요. 이 친구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그려보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멋진 바다를 그리고 완성해 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해 보았어요. 개수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만들고 싶으면 더 많이 만들어도 좋아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이렇게 바닷속 친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헤엄치면서 재미있게 놀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렇게 풀로 칠해서 붙여도 좋고요. 자유롭게 하세요.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다양한 모양으로 오려봤어요. 아무 모양이나 괜찮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해보기도 해보세요. 어떤 모양을 오릴까 미리 생각하지 않고 해봐도 재밌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 나올 때 더 재미있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좋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